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무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파플러스 후기를 남긴 니로 차주입니다. 제 차량은 18년 차량이고요. 13,000 정도 뛰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에어건 라파플러스 17개 블루바이 가스관에 하나, 그래서 총 한 17개, 18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파플러스2 3세트, 라파 고스트 에어 이거 설치했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 커버 회열이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중통에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배기 쪽에 보시면은 두열로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배기가 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개 들어가가지고 총 네 개, 중통에 두 개 해서 총 여섯 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스타트가 되게 붕 떠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라파플러스 지금 제품들을 다 거의 한 150%? 한 160% 정도 세팅을 하고 나서 타고 나서 이제 후기를 남기는데요. 일단은 엑셀감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비도 개선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달리다 보면 100km 정도 달리다 보면 이제 좀 거기서도 좀 스포츠 모드 아니고서는 또 깊게 밟지 않는 이상은 이제 좀 들라가요. 근데 이제 이거 요 녀석 밟고 나서부터 정말 엑셀도 가벼워졌고요.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도 진짜 거의 뭐 다른 차질에게 뭐 딛지 않을 정도로 출력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점을 이제 동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거의 뭐 이제 달릴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 뭐 다 휘어 감아서. 네. 제가 아마 알기로는 2로 소들 중에서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공이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 차를 오래 탈 생각으로 세차 때부터 이렇게 설치를 미리 시작을 해가지고 풀 세팅을 한 건데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한번 라파플러스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고 한번 설치해보시고요. 네,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에 만족입니다. 네, 이상 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